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특히 뭐 청담동 이런 데만 가도 정말 고가의 슈퍼카 또는 럭셔리카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런 차들 딱 볼 때 뭐 멋있어서 보기도 하지만, 아 저기서 어떤 딱 사람이 내리면은 아 저 사람은 저 차를 어떻게 샀을까? 아 성공한 사람인가? 그러다가 또 젊은 사람이라도 내리기라도 하면 코인 대박이 났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들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아 나만 돈이 없나? 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차들 대부분이 무늬만 법인차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제 영상 댓글에도 보시면은 막 좋은 차라도 나오면 아 저 차는 법인차다, 아 저건 회사차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들도 써주시더라고요. 아 이 표를 보시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의 70% 이상이 다 법인으로 등록된 차예요. 특히 페라리랑 람보르기니가 굉장히 많네요. 아 일반 법인 회사에서도 그랜저라든지 그다음에 G80, 뭐 G90 이런 차를 법인 회사차로 쓰는 경우 많이 봤죠. 이런 차들을 타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회사의 부장급 또는 임원분들이 많이 타게 되는데, 사실 성공의 증표로 보이기도 하죠. 딱 봐도 일적으로 쓰는 느낌이 보이기는 해요. 사실 이걸 가족용으로 쓰든 개인용으로 쓰든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방금 말한 차량들은 이제 일반적인 차량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언급해드린 차랑 다르게 훨씬 비싼 럭셔리카나 슈퍼카 등등을 일적으로 쓴다? 뭔가 애매하죠. 사실 페라리 타고 회사 일할 수 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법인차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저 차 끌면 세금이랑 기름값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내지?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진짜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차구나. 하지만 이 차들은 거의 다 법인차라는 사실. 저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법인 사업자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세금을 다 내고 남는 돈이 내 이익이라면은, 법인 사업자는 비용으로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엄청 부럽네. 보시면은 법인차로 등록을 하면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다 이 법인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차량 경비도 보시면 연간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운행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운행을 했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했고 이런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은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 차량의 좋은 점이죠. 합법적인 탈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차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인차를 개인 용도를 위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죠. 사실 슈퍼카를 20, 30대 분들이 탈 때 탈세가 아니더라도 정말 성공해서 내 돈 주고 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이제 법인차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운행기록부 있죠. 사실 그 운행기록부도요, 내가 허위로 작성해도 알 길이 없어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슈퍼카를 타고 저기 클럽을 가든, 즉 로데오 거리를 가든, 뭐 백화점에 놀러를 가든, 이런 것들 다 싹 지우고 그냥 내가 맨날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미팅 뭐 이렇게만 써도 이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운행기록부는. 그럼 제가 또 이제 가격대별 법인 차량 등록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먼저 1억에서 한 2억대 차량 정도,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도 다 이제 무리하면 카푸 영역에 들어가면 실구매가 가능한 영역이죠. 이 차들도 보시면은 평균 40% 이상이 다 법인 차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중 단연 S클래스가 1위네요. 자, 근데 사실 S클래스는 진짜 회사의 임원분들도 많이 타고, 사실 꼭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 두 번째 7시리즈도 강세인데, 어쨌든 1, 2억대 차량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비율을 보이진 않아요. 가족 차량인 GLE, X5, X6 등 법인으로 뽑아서 가족용으로 쓴 거죠. 이것이 바로 합법적인 탈세라고 보시면 돼요. 2, 3억원대 차량들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드림카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부터는 정말 개인으로 뽑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특히 여기서도 S클래스의 이제 마이박, 우리 회장님들 뒷자리에 타는 차죠. 이거 비율이 제일 높은데, 야 이거 비율은 이제 70%가 넘어가네요. 강남 갤로퍼라고 불리는 G박엔도 거의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회사차라는 거야. 누가 그 회사차를 타는데 그 불편하고 이 깍두기 차를 끌고 다녀. 다 이렇게 회사차로 등록을 해서 본인이 개인 용도로 쓰는 거죠. 제 드림카인 911도 있네. 이것도 무려 46%나 되네요. 911 타고 뚜껑 열고 미팅하러 가나? 일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산대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굉음을 울리면서 달리는 3억원대 이상의 차들은 정말 이제 70% 이상이 전부 법인차입니다. 이거를 개인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거는 롤스로이스보다 이제 벤틀리의 플라잉 스포 모델이 가장 비율이 높네요. 근데 사실 도로에서 많이 안 보이던데 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전체 운행 대수가 1600대가 넘어요. 그리고 슈퍼카 브랜드인 이제 페라리랑 람보르기니가 전부 80% 이상대입니다. 야, 이 삐까뻔쩍한 차들을 전부 회사차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딱 슈퍼카만 모아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80% 이상 다 그냥 법인차로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성공한 부모님, 또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님이 또 자기 자식에게 이 차를 회사 이름으로 가족용으로 쓰게 해주거나, 재벌 3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억대 슈퍼카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이제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연두색 바탕에 이제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영업용 택시에 붙어있는 노란색 간판 있죠. 이거랑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진짜 이제 디자인을 망쳐놓는구나.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검은색 차, 은색 차 이런 색깔의 차들에는 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순간 야 이거 택시보다도 못한데요? 특히 우리 차량 외관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덜 받더라도 이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해야만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너무 안 어울려요. 파란색 번호판 전기차보다 안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전기 법인차는 어떤 색으로 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하겠죠? 왜냐면 파란색, 연두색 섞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많이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에 법인 아니면 법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놓던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되거든요. 이미 법인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지금은 흰색 번호판이지만 이제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카 보유하신 분들 있죠. 아 이런 분들은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같은 경우는 연두색 차도 많이 뽑거든요. 그 연두색 우라칸에 연두색 번호판. 오 이거 좀 어울리는데? 이렇게 색감 있는 차들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좀 어울려요. 그런데 이제 롤스로이스나 뭐 벤틀리 이런 차들 보시면 이런 럭셔리 카들은 막 이렇게 돈 많아 보이는 느낌인데 거기에 갑자기 연두색 번호판이 탁탁 달린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신규 등록 차량 중에 법인 명의는 71.3%, 4억 원 넘는 차량 중에도 88.4%가 법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슈퍼카 사서 20%의 사람이 돼보고 싶네요. 아, 보통 저희 같은 일반 서민분들은 이런 이제 뉴스나 소식이 꽤나 통쾌할 거예요. 뭐 돈 많은 재벌이라든가 부자들이 뉴스 같은데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나면 사실 좀 위안을 얻기도 하잖아요. 뭐 부자들이 불법적인 걸로 나라에서 혼을 내면 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못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부자여도 행복하진 않을 거야. 돈 많아도 스트레스는 나보다 더 심하겠지? 내 삶이 더 행복할 거야. 등등 위안을 엄청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 법인차 번호판 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자, 일단 길거리에서 이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되면은 명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번호판을 단 차량이 막 도산대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질주를 한다거나 저기 이제 막 번화가에 막 술을 마시러 온다거나 클럽 앞에 주차돼 있거나 이런 장면들은 조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찰 효과만 있는 거지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법인차를 타고 개인적으로 쓰던 놀러 가던 아까 얘기했지 클럽을 가던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아 저 차는 이제 법인차구나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인 효과는 노려볼 수가 있죠. 뭐 이제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형광색 번호판을 단 좋은 차가 이제 뭐 번화 같은 데서 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내리면은 제 아빠 회사차 타고 왔구나. 야 저 지 차 아니네. 친구들이 야 이거 네가 뽑은 거 아니잖아. 너 회사에서 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뭐 도덕적인 효과? 뭐 이 정도는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회사 운영직이거나 법인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난 너무 좋아.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 회장님이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있다가 어디 가서 살짝 무시당하거나 막 이렇게 서민적인 막 이렇게 느낌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싼 수트 같은 거 딱 입고 딱 고급 외지차에서 딱 내리면서 비서분이 와서 딱 문 열어주고 이런 장면 보면 뭔가 반전의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등산복을 입건 추리닝을 입건 딱 내가 실제 회사 사장님이면 이런 차를 딱 타고 달면은 아 나의 이제 신분증 같은 역할 나의 위치를 증명시키는 도구로 이용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쑥떡쑥떡.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통쾌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연두색 번호판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렌트카 보면 아무 생각 안 들죠? 하허허 옛날에만 봐도요. 야 저걸 렌트카네? 야 저거 빌려 타는 차잖아? 지 차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편견이 심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구나. 그래 요즘엔 장기 렌트가 더 대세지. 보험료도 안 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법인차를 보게 돼도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아지면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오 성공했네. 야 잘나가나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선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흰색 번호판을 달게 되면 아 서민이다. 쟤는 일반인이구나. 초서민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을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법인차 차량 규제가 엄청 심해요. 업무용 차량이 인정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놔서 이리저리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차량 가격이 2200만 원이 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에 또 차등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7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자 길거리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차들을 보면 또 나는 어떤 생각일지 우리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아 이제 우리 흰색 번호판은 서민 인증인가?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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